올 한해 학교폭력 문제가 사회적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이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응답한 학생 비율이 1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코로나 이후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인데요. EBS 뉴스에선 오늘 발표된 학교폭력 실태 조사 결과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봅니다. 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네, 청소년 폭력 예방 재단인 푸른나무 재단의 최선희 상담 본부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학교 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 비율이 1.9%, 이 10년 새 최고치 기록했습니다.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쳤을까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코로나 이후에 이제 지속 상승하던 학교폭력 피해율이 10년 만에 최대치로 나타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단순히 사회적 관심도 증가에 따른 것인지는 다각적인 원인 분석이 좀 필요합니다. 그 원인 분석해본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전령화 현상이 좀 지속이 되고 있고요. 또 사이버 매체 이용이 증가하면서 사안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현재의 이 사안 처리 절차가 처벌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현장에는 쌍방신고라고 이야기하는 이 마타폭이 좀 폭증하는 것도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점점 사안이 복잡해지고 있는데, 이번 조사 보면 언어폭력과 사이버폭력은 비중이 조금 줄어들었지만, 신체폭력 피해 비중이 크게 늘었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 코로나 이후에 아무래도 접촉하는 빈도가 늘면서 신체 폭력도 늘었긴 했지만요, 여전히 그 언어 폭력의 비중이 높습니다. 또그 조사 방식에 좀 차이에서 그 기인하는 거기도 한데, 사이버 폭력 같은 경우에는 방통위의 조사 결과도 늘고 있고요, 저희 푸른나무 조사에서도 상당수 비율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또 이제 현장 신체폭력이면 신체폭력, 뭐 따돌림이면 따돌림, 이렇게 한 가지 유형이 아니라 매우 복합적으로 이 학교폭력이 일어나고 있다는 게더 심각한 그 현상입니다. 이런 것들 저희가 사례로 많이 볼수 있는데, 왜 이런 거 있잖아요. 폭행 장면이 촬영되고 유포되고, 그러면 신체폭력과 이제 사이버 폭력과 이것이 유포되는 것까지 함께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런 게더 이제 심각하다고 더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밖에도 이번 실태 조사 결과에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네, 물론 있지요. 그이 실태 조사가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은 그이 실태 조사를 통해서 피해 실태를 파악하고요. 또 가해 동기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예방과 대응책 마련을 위해서 한다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특히 이번 조사 결과 보면 피해 응답률도 늘었지만 그 초중생의 가해 응답률이 눈에 띄게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이유를 보면 여전히 장난이라는 이유가 1순위긴 하지만 2, 3순위로 나타난 것이 피해 학생이 먼저 괴롭히거나 오해와 갈등으로 가해 행위를 했다라는 응답이 합하면 한 37%가량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결과 봤을 때 우리가 갈등 초기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교육적 개입이 더 이렇게 좀 확대돼야 된다, 이런 것을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갈등 초기에 좀 네. 교육적인 개입을 확대해야 된다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이 피해 학생 보호와 가해 학생 선도 등이 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완해야 할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은 올해 이제 여러 정책이 마련되면서 내년 3월에 본격 시행되는 제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제도들이요, 학교의 교육적 해결 역량을 높이는 데 이제 사용되는 게 중점적으로 가동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이제 학교폭력 문제가 학창시절에 해결이 안 되면 저희 다 알잖아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피해 학생은 더 고통스럽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 제도의 변화로 우리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전보다 지금 이제 많은 어른들이 개입하게 되는데요. 이 피해 학생 보호와 가해 학생 선도에 이 부분이 어떻게 도움이 될지는 향후에 저희가 좀 지속적으로 살펴보면서 보완할 부분은 보완을 해야 되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좀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에 교육부는 학교폭력 조사 업무를 전직 경찰관 같은 전담 조사관이 맡도록 하는 방안 발표했습니다.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네, 그 전담조사관의 전문성과 그 권한 등이 좀 갖춰진다면은 그동안 교육 현장이 이제 어려움을 호소하셨던 그 사안조사와 관련한 부분이 어느 정도는 해결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번 조사 결과에서도 근데 보시면 가해 학생이 같은 학교 같은 반이라는 응답이 50% 가까이 나왔어요. 이런 모든 상황에서 사실 조사관이 즉각적으로 개입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아무래도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학급 안에서의 갈등 상황이 있었을 때 네, 이걸 대처하기 위한 학교 안에서 담임교사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사실 현장에는 조금 더 시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담조사관과 함께 이렇게 담임교사 선생님의 갈등 상황 대처를 위해서 도와주는 이런 시스템이 조금 더 확보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예를 들면 이 학교폭력 문제 교육적인 해결을 위해서 이 담임교사를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는지 추가로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 지금은 사실 어려워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사안이나 갈등이 발생하면 담임선생님 혼자 해결해야 되는 문제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으세요. 이것은 이제 초임교사분들도 마찬가지고 경험이 많은 분들도 학교폭력 상황은 매번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가장 어려워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런 갈등 상황이 발생됐을 때 학교 안에서 이렇게 팀 어프로치로 할수 있는 시스템이 조금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가 아니라 선임교사, 수석교사가 함께 도울 수 있는 제도들, 이런 것들이 좀 마련이 되어야 하고요. 이 선임교사나 수석교사분들이 하는 역할에서는 또 일정 부분 그 원래 하시고 있는 업무에 대한 경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마지막으로 이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무엇보다도 늘 시급한 거는요, 피해 학생 보호와 관련한 정책들이 현장에서 얼마나 피부에 와닿게 이루어지느냐인 것 같습니다. 피해 학생들은 정말 한 번의 고통이 아니라 평생 지속되는 고통을 경험하는데, 가해 학생들은 장난이라는 이유로 또 그냥 뭐 오해라는 이유로 이런 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 학생 입장에서 피해 학생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마련되길 바라고요. 이번에 이제 그 종합근절대책 발표 이후에 피해 전담관이라든지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통해서 많은 제도들이 만들어졌어요. 이런 부분들이 내년에 실제적으로 가동될 때 피해 학생 보호와 회복에 좀 집중될 수 있도록 사회 여러 계층에서도 도움이 좀 많이 돼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올해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대책이 현장에 뿌리를 내리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텐데요. 이 내년 실태조사 결과에는 그 효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이 대책들을 세심하게 추진해야겠습니다. 본부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